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그냥 뜨개 수다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찍어봅니다. 이거 제가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책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좀 기법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되게 간단한데 엄청 이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짧은 뜨기인데 모양 계속 뜨면은 왠지 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그냥 짧은 뜨기는 이렇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얘는 좀 작아서 안 보일라나? 약간 특이하죠. 같은 짧은 뜨기인데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볼까 하면서 뜨개 수다도 좀 떨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처음에 이게 있으면 여기 한 가닥만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걸더라고요. 한 가닥만 걸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대로 일반 짧은 뜨기로 떠주고, 다음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하고, 일반 짧은 뜨기로 떠주고,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이제 특이해서 제가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을 제가 처음에 할때 되게 막 처음에는 의욕이 막 불타서 실을 막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고 나면은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뜰줄 알고 그걸 샀는데, 아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을 처음에 이거 배우시고 살 때, 잘좀 생각을 좀 하시고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특히 뭐 세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일할 때. 그리고 이건 뭐 단종된다, 이제 안 나온다 이러면서 현혹을 시키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이 사다 쟁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눔도 할수 있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실살때첫 번째는 세일이다, 뭐, 단종된다, 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럼 더 좋은 실이 나오거든요. 50% 세일 막 이럴 때. 그50% 세일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제가 원하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하는 색깔 저한테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색깔이 없는 게 아쉬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좀 조심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원하는 실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오래 가거든요, 굉장히. 오래 가고 제가 그거를 잘 떠요. 근데, 품절이 되고, 뭐, 이제 세일하고 이런 거는 제가 찾으면 제가 원하는 색깔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서 쟁이는데, 이제 그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실 때 항상 실 데이트라고 하죠. 사람하고 만났을 때도 왜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하려면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 데이트라고 해서 실하고의 나하고 실하고의 만남을 가져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인터넷이든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실을 봤을 때 많이 사지 마세요. 일단은 조금만 사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나하고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떠보고, 조그맣게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그러면은 느낌이 와요. 아, 얘 괜찮다. 얘하고 나하고 참잘 맞다. 이런 게 와요. 이게 실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두꺼운 실, 지금도 유행이지만, 모자 같은 것도 뜨고, 막,
루피망고 모자 막 뜨는 그런 실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되게 좀 고급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그 실을 샀어요. 근데 그 실은 비싸요. 비싸면 대체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만남이 이제 검정색 실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까만색 실에. 그리고 이게 울 실인데 울 루피망고 울 실이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두꺼운 게막 까만 게 상자에 담아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가지고 머리카락 같아갖고. 근데 이제 비싸니까 또 얘를 또 떠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긴 뜨는데 별로 저는 감촉도 부드럽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실과의 만남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많이 안 샀어요. 초창기 때는 막 샀거든요. 싼것 같다,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실을 이렇게 사는 게,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떴는데, 오, 이거 되게, 실제 이게 보이는데, 이 실은 좀 단점이 뭐냐면, 이게 뜨레아에서 구입했는데, 이 실의 단점은 약간 요게 희끗희끗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잘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희끗희끗 보이는 게 저는 좀 싫어요. 그런데 뜨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가방 뜨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이렇게 각도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 거의 이렇게 각지듯이 얘도 이렇게 다음에 이거 뜰 건데 이렇게 딱 해서 서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연한 실, 이런 연한 실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빡빡하게 얘가 떠서 그러는데 이 빨간 것은 괜찮은데 이게 까만 것들이 조금 색깔이 좀, 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뒤쪽으로 이 까만 색깔은 끄디끄디 보이잖아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그솜 같은 거, 그거 제가 항상 빼주잖아요. 할 때, 이 실 뜰때 항상 제가 이걸 빼주잖아요? 보여주면, 이렇게 실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한 이거, 검정색은 특히나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회색 같은 거는 거의 뭐안 보여요. 얘는 안 보이고 이 빨간색 실 같은 경우는 좀 헐렁하게 제가 지금 4호 바늘로 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7호 바늘로 약간 헐렁하게 뜨면 이 희끗희끗한 게잘안 보여요. 꽉꽉꽉 뜨니까 이게 이제 당겨지니까 이게 보이는데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 기법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가방 뜰때 한번 요 기법 이용해서 떠볼까 합니다. 그쵸? 예쁘죠? 실과의 데이트를 가져라.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실과의 데이트를 항상 한두 개만 사셔서 실 데이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뜨셨으면 좋겠고, 실을 이제 그때 이제 괜찮은 실이라면 많이 구입해서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그때그때, 이거를 사용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많이 쟁이집 마시고, 제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다뜰것 같아도 안 떠진다고요, 실이. 그리고, 또 이제, 세일할 때, 그런 거, 세일할 때 절대 쟁여놓지 마십시오. 더 예쁜 실이 나온답니다. 꼭 한번 사보시고 하세요. 아니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바로 사용해서 센빵하게 사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무료 나눔 이런 걸 이제 자주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이렇게 그것도 하려니까 되게 번거롭기는 해요. 제가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그래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서 뭐 택배도 붙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들은 이거를 내가 실이 필요하면 드릴 건데, 제 주위 분들은 이거를 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자기네들은 죽어도 못 든다고. 떠서 주라고. 근데, 떠서 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작품인데, 그래도. 그래서 예전에는 떠서 많이 줬는데, 그냥 막 줬던 거, 그냥 막 수세미 같은 거는 막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냥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이렇게 다 줘버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작품도 안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이거 하도 많이 뜨다 보니까 이 기법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몇호 했더라? 다시 뜨려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뜨려고 하면 기억도 안날 정도로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처음에는 막 떴죠. 막 떴는데 이제 지금은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게 된 경우가 제 작품을 이렇게 기억해 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 있는 걸로 일단은 떠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기법들도 만약에 이거를 제가 유튜브 안 올려놓으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냥 뜨긴 뜨는데 이걸 또 제가 누구 줄거 아니에요. 또 선물로 제가 누구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누구 뭐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분명히 줄 거예요. 뜰 때는 처음에는 아유 이건 안 줘야지 이렇게 하고 또 줘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또 줄것 같으니까. 그래도 또 이게 기쁨이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좋아요. 이렇게 제가 할수 있는 것 재능 기부도 하고 유튜브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나도 배우고 또 작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제가 할 수, 잘하는 게 이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수공예잖아요. 이게 다 사람 손으로 한땀한땀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프라다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비싼 이유가 이거 수공이거든요, 다. 사람 손을 해서. 그 사람들은, 뭐야, 샤넬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네 제품들을 다, 저기, 뭐야. 그게 이제 안 팔리면 그거를 싸게 파는 게 아니고 다 불태운다 하더라고요. 자기 거 작품이잖아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를 뜨개질 배우기 전까지만 전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우 싸게 팔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작품이니까 이거를 자기 작품인데 그렇게 싸게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싶은지 않은 거죠. 상업 전술이 아니고 그 디자이너들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함부로 자기 작품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성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을 그거 막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응? 고작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서도 무슨 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계속 그거 생각을 하잖아요. 뜨개질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잡지를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뜨개질 관련된 거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은 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공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싸게 이렇게 팔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 DIY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나눔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정말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 카드 지갑이 이 기법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카드 지갑 하나 뚝딱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카드는 아니지만 카드 사이즈거든요. 이거 딱 넣으면은 아주 아주 딱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하면은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긴 이게 들어가요. 카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짭짤 요만큼까지 네모 사각 프레임이 더 좋은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프레임을 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을까 싶네요. 프레임을 달려니까 프레임이 그만한 게 없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좀 미울 것 같아. 이거는 좀 미울 것 같아. 사각 프레임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풀을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그냥 카드 지갑 그냥 해야 되겠어요. 카드 지갑해서 더 이만큼 뜨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추 달면 될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조그만 지퍼 있으면 지퍼 해도 되는데 굳이 지퍼까지는 귀찮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죠.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이게 일항뜨기인가요? 일항뜨기 이쪽으로 일항뜨기 하나 그냥 짧은뜨기 하나 일항뜨기 하나 그냥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릴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